더 리더입니다.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아파 보이는 한 소년이 구토를 하며 힘겹게 앉아있는 모습을 지나가던 여인이 우연찮게 보게 되는데요. 어디 사는지 물어보고는 가는 길에 또 쓰러질까 걱정이 돼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돌아갑니다. Goodbye. Look after yourself. 마지막까지 걱정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됐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전에 앉아있던 아파트 입구로 무작정 찾아가 보게 되죠. Hello? Yes? I brought you these flowers to say thank you. Put them over there in the sink.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아파서 조금 늦었다며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은 완벽하게 다 나았다고 하는데요. Well, thank you again. Wait. 본인도 출근해야 한다며 같이 나가자고 하고는 옷만 입으면 되니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였던 소년은 몰래 훔쳐보다 눈이 마주쳐 그 길로 도망을 가버리지만 그렇게 그냥 도망쳐버린 자신을 질책하며 잊어버리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지게 됐죠. 결국 또다시 그녀의 집으로 찾아왔지만 아무도 없어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아래층에 양동이 있으니 석탄을 담아서 가지고 올라오라는데요. 그렇게 집에 갈 순 없으니 목욕물 받아준다며 옷을 벗으라고 하죠. I'll get you a towel. 엄청나게 큰 타월을 가져다 주는데 그렇게 천국의 맛을 보게 되었고 학교가 끝나면 곧장 그녀의 집으로 뛰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매일같이 달려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는 What's your name? What? Your name. Why do you want to know? 아직까지 이름도 모르는 게 좀 그렇다고 하자 그녀의 이름은 한나라고 말했고 소녀는 마이클이라고 하죠. So I'm with Michael. 학교에서 독일어도 배우냐고 물어보자 그렇다고 하고는 책 한 권을 꺼내는데요. Place called Emilia Galotti. You can read it. I'd rather listen to you. All right. 그렇게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자 You're good at it, aren't you? At what? Reading. What's funny? Didn't think I was good at anything. 그녀가 근무하고 있는 전차에 올라타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는데 마이클을 보고는 깜짝 놀랐더니 아는 척도 하지 않은 채 굉장히 화가 난 모습입니다. What are you doing? 둘은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고 한나는 화가 난 나머지 상처되는 말을 하고 마는데요. You don't matter enough to upset me. 마이클은 겨우 한 달 만났지만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다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냐고 되묻는데 결국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화해하게 되었고 한나는 순서를 바꾸자고 하고는 책을 먼저 읽어준 뒤에 사랑을 나누자고 하는데요. The Odyssey by Homer. 그날 이후 매일 책을 읽으며 같이 공감하고 슬퍼했죠. Pass all help. I need of it. Without having to shout at you, but when I see that house, 어떤 날에는 굉장히 외설스럽고 야한 책을 읽고 있었는데,
at her. This is disgusting. Where did you get this? Borrowed it from someone at school. Well, you should be ashamed. Go on. 마이클은 그녀에게 이틀만 휴가 내고 같이 여행을 가져갑니다. I've got a guidebook. Write down the route. Look. What do you think? I think you like planning, don't you? 그동안 소중히 모았던 우표를 팔아 여행 경비를 만들었고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한참을 달려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들어왔고 Do you know what you'd like? What are you having? Let me see. You order. I'll have what you have. Okay. Two frankfurters, two potato salads, and two BS. (웃음)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자 엄마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다고 묻자 아주 맛있게 드셨다고 대답합니다. 학교 친구들 중 마이클에게 호감을 보이는 여학생이 있었고 하지만 마이클은 학교가 끝나면 매일같이 그녀의 집으로 가 책을 읽어주기 바빴죠. I have a new book. The Lady with the Little Dog appeared on the promenade. 한나는 근무하던 곳에서 아주 성실히 일해줘서 고맙다며 사무직으로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Congratulations.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며 어서 가자고 하는데 Sorry, really. I promised someone. Michael, please. 그렇게 한나의 집으로 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만하라고 하자 친구들이 준비한 생일 파티도 맞다고 왔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자 그렇게 원하면 거길 갈 것이지 여길 왜 왔냐고 합니다. You're 그렇게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던 사이 한나는 짐을 챙겨 어디론가 떠나고 있는데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가 사라져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고 Mr. Beck, your daughter. 과거를 회상하던 마이클은 오랜만에 딸과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죠. I'm happy back in Berlin, I suppose. You've seen your mother? I wanted to get away, that's all. 자신의 탓이 크다고 하고는 너에게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I knew you were distant. I always assumed it was my fault. Julia, how wrong can you be? I'll see you very soon. See you soon. Those of you for the special seminar group, please stay on in this room. 그녀가 사라진 지 8년이나 지났고 법대생이 된 마이클은 같은 과 학생들과 전범들에 대한 재판을 관람하게 되는데 Please, sit down. Your name is Hannah Schmidt? Yes. Can you speak louder, please? My name is Hannah Schmidt. Thank you.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들 중 한 명으로 한나가 서 있었죠. Did you know the kind of work you'd be expected to do? They were looking for guards. 그녀는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유대인을 감시하는 친위대 교도관으로 일한 혐의였는데요. I'm going to ask you, were you part of it? Yes. 다른 피고인들은 전부 혐의를 부인했는데 그녀는 잠깐의 고민도 없이 바로 인정합니다. How did that selection happen? 어떤 식으로 일했는지 전부 얘기하며 다 같이 했다고 진술하는데 이러한 재판 과정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Are you saying your fellow defendants took part in the process? We all did. Even though they've denied it.
감시원들이 선별을 하면 가스실로 보내져 죽게 된다며 생존자가 진술을 했고 한나는 특정 사람들만을 선호했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는데 또 한 가지 특이했던 건 저녁마다 따로 불러내 큰 소리로 책을 읽게 시켰다고 합니다. 처음엔 한나가 가장 인간적이라고 생각했다며 아픈 수감자들을 잘 살펴주고 친절했지만 결국엔 가스실로 보냈다고 하고는 Is that kind of? Why did you not unlock the doors?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왜 문을 안 열어줬냐고 묻자 Obviously. We couldn't. Why couldn't you? 그것은 나의 직무였기 때문이라며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한나를 보며 마이클은 엄청나게 좌절하고 마는데요. Other defendants, they say you were in charge. It isn't true. I was just one of the guards. 한나와 같이 기소된 다른 전범들은 그녀의 순진함을 악용해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자 전부 그녀가 지시했다고 진술합니다. We all wrote it together. 모두 한나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몰고 가자 재판관은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글씨체와 비교해 보겠다고 하는데. 마이클은 이제서야 한나가 문맹이란 걸 알아차리게 됐고 문맹임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한나는 전부 인정하며 거짓 진술을 하게 되죠. Schmitz, you have a visitor. 부조의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마이클은 그녀를 설득해 이 상황을 바꿔보려 하지만 자신이 알게 된 사실조차 그녀에겐 상처가 될 것 같아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녀를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들으며 형량을 선고받는 날이 되어 법정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한나를 제외한 5명의 피고들에겐 4년 4개월의 징역형을 내렸고 살인을 주도한 그녀에겐 가중처벌을 한다면서 오랜만에 부모님의 집에 온 마이클은 오래전 그녀에게 읽어주던 책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녀에게 어떤 테이프들과 함께 카세트가 전달되었고 Sing to me of the man, Muse. The man of twists and turns. 마이클은 밤낮 가리지 않고 오직 그녀만을 위해 많은 양의 책들을 녹음해 보내줬습니다. I want to take out a book. Which book? Do you have The Lady with the Little Dog? The Lady with the Little Dog. 한나는 녹음해준 책을 빌려와 그것을 토대로 공부를 시작했고 마이클에게 편지를 써 그와 소통하고 싶어 했는데요. 하지만 마이클은 그녀의 편지에 답장을 하진 않았고 그녀가 원하는 장르의 책들을 녹음해서 보내주기만 했는데 You're Michael Berg? Yes. 교도소에서 전화 한 통이 와 그녀가 모범수로 인정받아 조기 출소하게 되었다며 유일하게 연락하는 사람이 마이클이라 연락을 했고 한나는 가족도 친구도 없어서 출소 후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출소하기) 며칠 전 그녀에게 처음으로 면회를 갔고 천천히 그녀에게 향하는데 You've grown up, kid.
일자리와 지낼 만한 곳을 구했다며 나와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는 You read a lot. I prefer being read to. That's over now, isn't it? 그녀가 글을 배웠음에도 나치 정권 시절 한 일들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대화를 통해 알게 돼 실망하고 마는데 I'll pick you up next week, okay? That sounds a good plan. Take care, kid. You too. I'll see you next week. 자신의 유일한 지인인 마이클의 실망감을 느낀 한나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요. 마이클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은 한나는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마이클마저 잃은 것 같아 끝내 세상을 등지고 말죠. She left me a message. A sort of will. 그녀의 전 재산을 생존자의 딸에게 전해달라고 하며 마이클에게 짧은 안부를 묻는 편지였습니다. 마이클은 그녀의 유언대로 생존자의 딸에게 찾아갔고 그 당시 한나가 문맹이었으며 당시 판결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요. But what? 그녀가 문맹이었다고 해서 수많은 유대인을 죽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도 마이클은 유품을 전달해주며 그녀가 참회의 뜻으로 건넨 돈이라고 하죠. There's nothing I can do with this money. 상자만 받은 여자는 자신이 어릴 적에 가지고 있던 상자와 비슷하다며 한나가 악인이 아닌 할머니가 돼서도 순수함을 가지고 있던 단지 도덕적인 잘잘못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지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I'll keep the ten. Thank you. 마이클 역시 그녀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돼 딸을 한나의 무덤으로 데려가 그녀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2009년 개봉한 스티븐 달드리 감독님의 더 리더입니다. 평점이 9.11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대의 영화인데요. 개인적으로 인생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스토리의 짜임새가 너무 좋았으며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영화라서 생각도 많아지고 여운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케이트 윈슬렛님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셨는데 소름 끼칠 정도로 디테일하고 표정부터 감정까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았고 영상미나 OST 등등 전부 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던 영화이니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더 리더였고요. 지금까지 후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